벌써 1일 찍었네. 안녕하세요. 많이 보던 드레스들 같다. 맞아. 이건 처음 보네. 어, 그러네. 이거는 촬영 때 입었던 거다. 오, 이런 것도 예쁘다. 몇 개 입어본 거지, 오늘은? 하나만 입어본 거야? 아닐걸? 아닐걸? 여러 개 입어볼걸? 몇 개까지 입어본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. 분식 드레스도 여기만 우리가 하는 거랑 좀 네 개? 다섯 개? 입을 수 있지 않을까? 이것도 예쁘다. 난 이런 느낌이 좋네. 와, 난 진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. 다 예쁘거든? 이게 아까 예쁘다고 한 거잖아. 실크 풍선. 실크 풍선으로 가고 싶어? 신부님, 우리 날짜 3월 11일 맞으세요? 네. 우리 3일교회 12시 예식, 메이크업은 사량이야. 실크로 볼 건데 라인은 좀 퍼지게. 네, 알겠어요. 다 예쁠 거예요, 신부님. 나 입어볼게요. 형님 들어오세요. 그리고 잠깐만. 화나는 뭐가 나왔다고? 아, 너무 근데 치마가 너무 예뻐, 두 번째 게. 응. 그래서? 치마를 보는 게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보고 그렇긴 하지. 근데 소매가 조금 별로더라. 소매가 좀 나도 그랬어. 그래서 첫 번째 게 났구나. 응. 근데 또 두 번째 거 치마가 예뻐서. 그치. 응. 두들 남았다, 맞지? 네. 3월 11일. 아, 진짜 금방 간다. 진짜 금방 갔어요. 오! 럭셔리 안 돼? 진짜 멋진데? 괜찮지? 괜찮다. 아, 뒤에 것도 이쁘네, 면사도. 와, 반짝이. 엄청 반짝반짝. 이렇게 화려한 걸 입어도 애들 정말 춥지 않아. 어떡해요? 아이고, 반갑지? 반짝이 안 하려고 했는데. 뒤에가 있네. 오, 그러네. 어. 등이 예쁘다. 등이 너무 예쁘다. 침이 잠깐 있으면 침을 좀 봐줘. 예쁘다고 난리 쳐가지고. 그래, 얘도 예쁜데? 갈등 생긴다. 교회 조명이 없으니까 일단 자동 조명. 자동 조명. 치마는 조금 더 터지게 가도 더 예쁠 거야. 그니까, 더 멍그랗게 안에. 근데 이거 입으니까 거실 드레스 입는 느낌. 우리가 또 촬영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화려한 걸 입지 않아요. 사실 안 나와서. 근데 저기 가슴. 굉장히 너무 예쁘시다고. 많이 물어봐. 맞춤 같다. 세골 라인하고 여기 문양 들어간 게. 그 여기가 있으니까. 어깨가 엄청. 사투리. 신랑이 한번 봐줘요. 얼굴만 틀어서. 이렇게. 어렵지 않고. 너무 예쁘지? 아, 진짜 예쁘다. 옆모습이 예쁘네, 진짜야. 됐다, 예뻐서.
근데 조금 전에 그 저희 오신 신부님도 교회인데 저희는 당연히 실크 입을 줄 알았더니 교회라서 더 화려하게 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. 봅시다. 어, 여보, 아까 받는 거네. 저 밖에 있는 거 아니야? 어, 밖에 있는 거야. 어. 너무 예쁘죠.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그랬었거든, 오빠한테. 딱 요거 신부님 분위기로. 약간 귀여우면서. 약간 아이돌이네. 양말 신었어요? 네, 얇은 거 신은 거죠. 어때요? 괜찮은 거 괜찮아요? 신랑님이랑 키 한 번만 재보세요. 키 괜찮은 거 같죠? 좀 놀러 갈 것 같은데요? 오빠도 굽신어? 굽신어? 3cm 어때? 괜찮지? 이 정도? 괜찮은 것 같은데? 어, 잘했어. 나는 드레스 입어 보고 싶다. 몸이 진짜 예쁘실 거예요. 아, 정말 이뻤는데. 근데 지금도 이뻐요, 얼굴. 엄청 이쁘셔. 살이 너무 쪄가지고. 결혼 사진 반쪽이에요, 반쪽. 거의 반이 더 쪘어. 얼굴 조금만 더. 감사합니다. 사람 바꿔. 감사합니다. 주세요. 네. 어, 드레스 뭐가 돼, 진짜? 그니까. 근데 1번도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아, 사진 보니까. 맞아. 4번도 괜찮고. 근데 3번도 추가금이 사실 좀 자신이야. 너무 크잖아. 평생에 한 번이라 생각하고 좀 할 수도 있는데. 근데 색깔이 약간 아이보리라서 조금 그래. 맞아. 마지막에. 근데 막 반짝반짝 하다가 반짝반짝 하는 게 없으니까 더 아쉬운 느낌이 좀 들긴 하던데. 안녕, 여러분. 이제 엄마는 가셨고요. 어, 저희가 분식드레스를 좀 빨리 고르는 편이어서 자기 전까지만 말해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밤까지 무슨 드레스를 고를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. 파이팅!